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 조금 그 강의 부탁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 분야는 제가 철학을 전공하긴 하지만 제 전공이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늘 다뤄오고 또 이제 그 학부에서도 특히 이제 3학년, 4학년 들한테 이제 이 내용들을 많이 하고 대학원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요. 이제 그런 틀들을 이렇게 쭉 갖추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조금 이쪽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이제 이쪽 그 이제 정치 사상 특히 이제 서양의 정치 사상이라는 데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과연 제가 이제 그 말의 설명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드리면서 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일단은 그 생각을 하니까 일단 좀 감이 안 잡혔고 그런데 막무가내로 이제 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오상현 선생님이 또막 쑤시는데 제가 당할 재력이 능력이 없어서 막 하겠노라고 맞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생각했던 거 정리했던 것도 그동안 썼던 글들을 이제 글로 바꿀 거냐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바꿀 거냐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자치분권 학교여서요. 자치라는 개념 또는 분권, 분권은 이제 권력의 분할인데 이 자치라고 하는 이말 나중에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개념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일 테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나 고민할 내용들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좀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이 강의에서 조금 중심적으로 생각할 문제들이 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개념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결국 자치라는 게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런 자유라는 것과 자치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말씀 정치적이지만 정치 철학이니까 또 정치 사상이니까 좀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정치에 대한 염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권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이제 화가 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화병이 막 이렇게 날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막 화가 날때 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막 이게 우라가 치밀고 그러시잖아요.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걸막 듣고 나면 보고 난 다음에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또 뭔가를 알게 되면 뭔가 개운한 게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개운한 게 아니라 더 기분이 이상해지고 찜찜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나야 되는데 활력이 나는 게 아니라 더 그냥 이렇게 축 처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몇 주째 계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정은 바꾸자 바꾸고 그러고는 또 정치 싫다 이런 것들 이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마음일 텐데 그럼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냐?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 중심에 일괄적으로 돌아가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치적으로 우리끼리 뭔가를 하자는 얘기가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하자는 얘기냐 다른 방식의 정치라면 뭘 해야 되는가 그럼 정치란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고 그럼 이제 자치를 한다고 했을 때그 자치가 과연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자치의 중심 그럼 자치에도 이제 자치의 그 가장 바닥이 되는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그 중심이 되느냐, 그쪽이 주체냐,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리더가 있으면 리더가 중심이냐. 사실 이제 리더와 공동체 주민 사이에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건다 아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자연스럽게 밑에서 형성된 공동체에서 투표를 통해서 너가 한그 대표로 움직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그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관이 또 함께 있을 때 과연 그러면 도대체 그 리더십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이 온통 다 사실은 질문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치분권 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또 부분적으로 다 다루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철학을 하고 사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런 문제들의 중심이 뭐고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원리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수니까요.
교수가 잘하는 거는 책 보고 연구하는 건데 주로 하는 게 이제 방에 틀어박혀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시고 또 인사이트를 뭔가 이렇게 그 생각거리를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비판거리가 있으면 아니면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또그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80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머리가 하얗고 저만큼 머리 하얀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제 머리가 중학교 때부터 희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일찌감치 백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하얀 거 하고 얼굴에 이그 살결에 윤기가 흐르는 거 하고 이런 걸 보시면 제 나이를 제몇몇 된지 아시겠죠? 예, 상당히 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 경험이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이 계엄살인관으로 등장을 했다가 80년에 봄을 경험하고 또 이제 광주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1986년도에 이제 그 유월항쟁 87년이죠. 유월항쟁 경험하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1987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경험들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정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 발표 이 PPT를 준비해가지고 전달해드렸던 것이 약한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전에 이 얘기를 할때 이런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하고 지금 현재 이 마음하고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과연 우리한테는 미래가 있는가 싶었는데 지금 뒤집어지고 난 이것이 혼란이 아니라 정말 혼란이 없었던 게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정말 저한테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점이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제대로 가야지 되겠죠. 이 과정 자체가 목표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우리가 정말 바라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느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몇 달간 내지는 몇 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해봤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거냐 하는 그런 의문들. 그럼 민주주의가 과연 좋은 거냐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이거는 실제로 이 민주주의가 우리가 바라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추구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뭔가 갭이 있느냐? 그럼 갭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그럼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것이 극복이 될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버려야만 극복이 되느냐? 내지는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이제 근본적으로 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아마 여러분도 이제 가끔씩 듣게 되는 단어가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상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상당한 단계로까지 정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주주의가 과연 시민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원했던 그 바람직한 모습의 사회를 실제로 만들어 놓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1970년대, 60년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반독재를 하면서 민주주의여 만세.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만세라고 불렀던 민주주의가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16년 이때까지 이제 계속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뭔가가 역설이 숨어 있느냐? 이제 이런 반성들이 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과제는 자치잖아요. 자치. 그럼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실제로 잘 이끌 수 있는 것일까? 또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희망한다면, 그리고 그게 길이라고 본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상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회. 우리 민이 주가 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맞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
우리가 원하는 걸다 담아가지고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나 혼자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 개인만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개인을 묶어내는 어떤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믿음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데올로기나 사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딱 깊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도 그러한 결단에 따라서 실제로 사회가 움직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 혼자 결단 내리고 나 혼자 판단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이 돌아가야 되고 또 조직도 작은 조직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조직이 돌아가야 되는데 뭐 그것도 꼭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 이상한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직이 커질수록 작동하는 거는 뭔가 바라는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일하시고 이제 이 시간쯤 되시면 지치시잖아요. 집에 가서 그냥 좀 쉬거나 테레비 보거나 저녁 드시고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피곤한 이 현대사회 이 시민들한테 이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실은 모두 자기의 삶에 굉장히 버겁게 그냥 그때그때 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또그 우리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봐야 되고 또 그래서 경력이나 뭐 이렇게 주는 그 자료들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정신적인 여력도 없고 그냥 귀찮기만 할 정도의 우리의 삶은 사실은 바쁘고 어렵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뽑아놨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사람들이 보면 각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여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국민 정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 정서라는 게 있어서 돌아왔는데 뭐 거기에 그냥 그내 생각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포함이 안 됐으면 내 생각과 여론이나 국민 정서는 다른 거니까 그냥 어쨌든 돌아가는 건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라는 게또 뭘까요? 여론. 여론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아재 개그라 그럽니다. 역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끔 이렇게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아재 개그를 딱 하면 저는 이제 교수니까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교수님, 그런 얘기 수업 시간에는 안 하시죠? 그런 얘기 수업 시간에 하시면 학생들이 가만히 안 있죠. 뭐 아주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여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론이라는 게 어떤 사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전체 의견 내지는 다수의 의견이라고들 얘기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런데 또 개인들을 보게 되면 저마다 사실은 다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내 의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그 뉴스에서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길 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들이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이제 딱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딱 하는 말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인 거는 맞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고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던가가 머릿속에 막 들어가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를 그냥 툭 던져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냥 내 생각이 되고 내 의견이 되어서 그래도 뭔가 얘기는 해야 될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뭐 마이크를 들여댔을 때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이 모여 있거나 친구들이 모여 있을 때
자기가 별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침묵만 하고 있으려면 좀 이게 좀 없어 보이니까요. 참 이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한마디는 툭 던져야겠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생각들 아니면 신문에서 본 얘기들 이걸 마치 자기가 평소에 깊이 생각한 결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제 일종의 자기 기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죠. 그리고 신문을 열심히 보는 분들도 자기가 보는 신문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것이 이제 전체 의견이거나 자기 의견처럼 생각하고 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남북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소위 그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이 신문들을 매일 자세하게 분석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은 도같았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를 딱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요즘 무슨 신문을 읽고 있는지 바로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한 신문만 들여다보고 그 내용에 충실한 것은 진보든 보수든 그것이 이제 그 충분치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문을 여러 개 비교를 해보고 또는 이제 비교하는 얘기를 또 듣고 하면서 생각을 좀 다양하게 가져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토론하고 대화해서 모여진 것이 여론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기자와 그 뉴스 데스크에서 방향을 잡아놓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한 부분, 또 다른 언론 데스크에서 잡아놓은 얘기들 한 부분, 그 다음에 툭툭 던지면서 던진 얘기들이 입을 통해 가지고 형성되어서 섞여진 것이 많은 경우에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의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어느 누구의 의견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어느 누구의 의견, 나의 의견이라는 것은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사실상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여론에 그냥 나 자신을 아무 생각 없이 편성시켜서 여론이라는 것이 내 의견인 것처럼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가져가려면 정말 그는 피곤한 일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할 만한 건지 그것도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것은 1700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몇백 년전 얘기입니다. 약한 24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도 있습니다. 뭐 우리를 도와줬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좋은 나라다, 나쁜 나라다, 우리한테 도움된다,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중심제잖아요. 그죠? 뭐 어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다 아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제 다들 굉장히 궁금해 하는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삼권 분립을 하고 대통령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국가를 건설을 해서 운영해 나왔을 때 뭔가 모델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뭔가를 보고했지 뭐 갑자기 이렇게 팍 생겨났겠어요, 그죠? 그럼 미국이 어느 나라를 모델로 했을까요? 영국? 그런데 영국에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삼권 분립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미국은 영국하고 이제 전쟁해가지고 독립을 이제 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은 더큰 강력한 왕권국이었죠. 물론 이제 왕이 그 지금하고는 뭐그 이전의 왕하고는 또 다른 왕이긴 하지만 상당히 민주화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대통령이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였을까요? 어느 나라였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그죠? 그 아시아도 아니고
그럼 유럽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에 그때 대통령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죠? 독일? 아니, 독일은 그때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완전히 뭐다 찢어지 가지고요. 중앙 정부도 없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럼 이제 탁 떠오르는 게 이제 뭐죠? 프랑스 혁명. 일단 프랑스를 따라갔을 거다 싶은데, 프랑스 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1789년입니다. 근데 미국이 독립을 한 거는 그 뒤일까요? 앞일까요? 그 앞입니다. 1774년. 100몇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때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제 삼권 분립할 때 실제로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들여다보겠냐면 책 들여다봤습니다. 책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책을 들여다보고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정치 철학들, 특히 이제 영국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존 로크의 정치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뿐만 아니라 과거 옛날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또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모습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그러고는 이게 좋겠다 하고 만들었던 게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왔고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의 틀을 따라서 국가를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프랑스 사람이면서 미국을 여행해 가지고 썼던 책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인데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단어가 지적하는 그와 같은 문제점, 그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이 토크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찬란한 영광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론에 굴복하는 것은 권위의 필요성을 만족하는 동시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평등주의 및 개인주의의 요구와도 부합한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도덕적인 행동의 전제가 되는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를 하려면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론이라는 게 있다라고 믿고 자기의 어떤 깊은 생각 없이 여론이라는 것에 쉽게 자기가 편승됨으로써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생명력. 그러니까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힘 있게 나가는 거는 그거는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으쌰으쌰 나가게 되면 그게 민주주의적 제도를 만드는 혁명도 되지만 히틀러 시대 때에 그야말로 군중이 동원되어 가지고 나치를 뭐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운동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개인이 그 어떤 그 히틀러의 대중운동과 민주주의의 어떤 힘 있는 대중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 개개인이 생각하고 깨어 있느냐.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100% 그렇게 다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발언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혼자 방에 앉아서 신문 들여다보고 정말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동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신문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신문과 방송이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일단 어느 방향성을 갖고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내가 내 삶의 뿌리를 내린 이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이걸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기도 착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작은 그룹의 모임.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형성되는 이 사람들의 작은 집단, 단체, 모임. 이것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 그래서 떨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거기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작은 집단. 근데 그 집단이 서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때때로는 의견 충돌도 하지만 그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먹질하지 않고 말로 대화를 해서 길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낮은 단계. 그래서 미국을 보니까 이 토크빌은 프랑스 사람이었잖아요.
미국을 보니까 미국에 이런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소위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 일제의 그 강점기를 지나가지고 미군정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 만들고 남한만의 이제 단독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민주주의가 한국에서는 제도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 훈련을 우리 시민들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게 40년대 말, 50년대, 60년대 그 과정을 거쳤고 7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쯤 오니까 진짜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도 하고 체득도 하고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과 같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단위의 모임도 물론 과거의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을 보면 마을 단위의 어떤 공동체들이 살아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통해서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될 점에서 이제 독재치하도 있었고 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쏠림 같은 것들 때문에 그게 다시 밑에서부터 살아나지를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심지어 지방분권이나 이런 개념들도 어떻게 보면 절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생명력 있는 참된 운동이나 이구나라고 호응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흐름과 같이 조인하게 되고 또 물론 이거 외에서도 이제 외에도 무슨 생활자치라든가 무슨 이제 한살림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치적인 방식으로 뭔가가 자꾸 이루어졌던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처음에 미국 국가가 형성이 되고 미국이 각 지역별로 어떤 방식의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냐를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물론 토론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합의들도 내면서 바닥으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민주주의가 미국의 국가 초기에 이루어졌더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타운홀 뭐 이런 지금 현재 이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종교 단체 같은 데에서 미국은 물론 기독교적인 그 시작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 오래된 영화인데 하이눈이라는 영화 혹시 생각나세요? 하이눈 게리 쿠퍼가 나오고요. 또 아주 멋진 여배우도 나오고 그레이스 누구죠? 그레이스 예? 뭐죠? 하여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악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게리 쿠퍼가 보안관인데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이 일요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잠시 예배를 중지하고요.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물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있죠.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니까 또 술집에 모여서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교회에서 모였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문제를 토론하고요. 또 다른 이런저런 형태의 공동체들이 그 마을 속에 여러 개의 형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토의와 대화들이 이제 미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는 하나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와 여론과 개인과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물론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제 표현이 딱 들어보시면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 꼭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뭔가 간섭받지 않고 부모로부터 자유롭겠다 그러면 부모가 아, 너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섭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이지만 어떤 간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그런 것이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니까 제가 잠시 옷을 벗겠습니다.
여러분 자치라는 단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치가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치를 생각할 때이 자치와 타치가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 그런 별 느낌이 괜찮아요. 그런데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치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치의 권을 있지만 또 중심이 되는 어떤 그 정부나 다른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그 거버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자치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self-governing이거든요. governing은 누가 하는 거냐면 government가 해요. 그죠? government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governing이면 그러면 정부는 다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마음에 드세요? 조금 껄쩍지근하죠. 왜냐하면 이 다스린다는 말이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야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하야가 무슨 뜻이죠? 하 아래 하자 야 들렸자. 그래서 중심에서 하던 데서 이제 물러나라 하는 게 하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고 있는 그 직무,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야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이제 그만두면 시장님 하야하는 겁니까? 또뭐뭐뭐 이제 무슨 저그 무슨 과장님이 계신데 과장님도 이제 그 공직자시니까 하야를 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하야라는 단어를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충분한가 싶어가지고 그럼 용례를 찾아봤어요. 이제 국어사전에. 그러니까 단어의 설명이 있고 그 단어의 용법이 있잖아요. 용법을 찾아보니까 하야라는 단어는 딱한 곳에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 그때만 하야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럼 왜 대통령한테만 하야라는 걸 쓸까? 근데 대통령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로 가는 건데 마치 왕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아까 self governing, government라는 말을 썼는데요. government의 동사가 govern이면 govern을 하는 사람은 governor, 영어 단어에 이제 무슨 er이나 o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governor 하면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governor, governor는 총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이 조선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총독. 그럼 이 거번이라는 단어가 어떤 총독으로 관리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게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인가?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말 사용에 우리 단어를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야라는 단어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 찾아보니까 영어는 resign. resign 동사고 resignation. 반대로 그러면 resignation을 찾아가지고 우리말, 그러니까 영어를 찾아보면 resignation은 우리말로 뭐냐? 영어 사전 찾으면 거기는 사퇴. 보통 이제 사표 내고 나오는 그 사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verning 한다는 말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통치한다. 국가가 정부가 하는 일은 통치한다. 그럼 우리가 정부의 통치를 받나? 우리가 통치의 대상인가?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그 통치와 관련된 이런 그 정부가 하는 역할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과거의 왕조시대 때 쓰는 이 단어들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쓰는 이 단어들이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우리든 다 똑같은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쓰는 단어는 실제로 그 관계를 묘사할 때 평등하지 않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 정부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머릿속에 진정한 평등의식과 자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을 한번 잘 살펴서 가려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적절한 말이 없으면 새로 만들기도 해야 될 테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자의 몫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저보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여기에 이제 있는 말씀이 그런데, 진짜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등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너무 이렇게 수직적인 의식을 좀 드러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 무시하자,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존중심, 우리의 투표를 받아서 대표가 됐으니까 존중을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거는 중요한데, 그것과 우리가 이제 수직적으로 마치 왕이 우리에게 말 한마디로 명령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유라는 개념과 조금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자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또 이것도 이거 한 학기 철학 수업으로 내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항목을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대학원 수업만 한 학기 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유롭다라고 할 때 이 자유가 가는 말이 실제로 우리도 뭐가 자유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다 자유인가? 라고 생각이 되다가 그게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별로 자유롭지 않더라. 그죠? 마누라만 없으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은데 실제로 마누라가 어디 여행 가거나 뭐 그래서 한동안 집을 비우니까 정말 힘들더라. 뭐 이게 자유였던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아주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갑시다. 그 고급 레스토랑은요, 요즘 TV에서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셰프가 이렇게 다 코스 요리를 만들어서 주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냥 이런 티셔츠 입고 가면 안 되고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딱 입고 가야 되고, 티셔츠에 그냥 대충 이렇게 나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급이라고 쳐봅시다. 저도 그런 데는 별로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비슷한 데는 이제 가보면요,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서 둥글잖아요. 가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포크가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라이프도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잔도 여기저기 막 있어요. 그럼 도대체 둥그니까 물잔이 여기 있는데 여기도 물잔이 있고 여기도 물잔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써야 되는지 이걸 써야 되는지 이게 이 사람 건지 이게 이 사람 건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들도 뭐 이렇게 샐러드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뭐 고기도 나오고 생선도 나오고 이게 코스가 간단하면 쉬운데 이게 여러 개가 나오게 좀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우리 쉽게는 이제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쓰면 된다 그러지만 이게 또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포크가 오른손으로 포크를 잡아서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왼손으로 하고 칼은 오른손으로 하고 이게 이제 힘드니까 그냥 웬만하면 좀 쓰기가 힘든 게 아니라면 포크 하나 가지고 사실은 다 해결이 돼요. 그죠? 다 그냥 이것저것 다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구애받지 말고 뭐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뭐 이게 다 했는데 이거 뭐 다 안 쓰면 어때요?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편하게 그냥 맛있게 내가 즐기는 대로 남 신경 안 쓰고 먹는 거. 이게 자유로운 것이 라고 생각하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이 쓰는 방법을 다 배워요. 또 외교관이나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간 사람 그걸 또 배우는 또 시간을 갖고 그래서 뭐는 어떻게 하고 뭐 빵은 어디 있는 게 자기 거고 뭐 물은 어디 있는 게 뭐 포도주는 어떤 게 자기 이런 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아주 그걸 전부 하나도 그 수많은 연장을 안 쓰는 것 없이 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착착착 하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아까는 아무데도 구애받지 않고 지금은 어떤 데도 어긋남이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어느 게 자유롭죠? 어느 게 진짜 자유인가요? 이게 둘다 자유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두 개는 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 앞에 붙은 단어가 문제야. 진짜 자유가 뭐지? 어느 게 진짜 지금 진짜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잖아요. 예. 그 이제 뭐 결론은 상황마다 다르겠고요. 또 사람의 마음 먹기도 상당히 이제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나 또 어떤 데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적 자유. 그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자유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는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 의지는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선택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국가는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지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띠 멜까요 말까요? 왜 매죠? 벌금 안 내려고. 잡잖아요, 벌금 매기고. 근데 내가 지금 운전하다가 죽으면 내가 죽는데 국가가 왜 간섭해?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국가가 간섭하는 게 되잖아요. 마약하고 내 인생 조직은 말건 그건 내 자유인데 국가가 왜 그걸 간섭해? 아까 안전띠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안전띠가 이제 물론 그 교통사고는 자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당화 되는데 어디까지 그 개입이 정당하냐? 심지어 국가가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를 믿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교만 믿으세요. 라고 국가가 종교를 지정하고 그것만 허용을 하고 다른 종교를 다 한다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몇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는 한국에서 그렇게 파퓰라 그 이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근데 좌우지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를 뭐 기독교,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하나만 딱 정해놓고 다른 걸못 믿게 한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상한 사이비 종교는 왜 금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왜 놔두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막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는 간섭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열어주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 깔려 있는 전제는 뭐냐면 인간이 정말 그렇게 자유로울 때. 마약을 탁 했을 때 마약 한달 정도 잘 즐기다가 이제 나는 마약 끊겠다 해서 성공할 수가 절대로 없죠. 이미 그때 되면 이제 뇌가 망가져 있고 뭐 이미 폐가망신하고 더군다나 이건 뗄수 없는 중독성 뭐 마약이든 도박이든 뭐그 로또도 비슷하고요.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중독성들이 그 있는 거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뭐 이제 그런 문제들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중심으로 볼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아라는 게 있는데 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자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선택을 한다 그럴 때는 나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한테 맞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저는 이제 그 음악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피아노도 해보려고 하고 플루트도 시도를 했고요. 바이올린도 해봤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기타는 조금 더잘 치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 기타 배워가지고 잘 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긴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만 가지고 하는 이제 교수가 된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도 아까 오면서 막 연주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음악 나온 걸 듣고 와 20대의 음악길로 나아가서 그 리더싱가 제가 노래는 잘 부르거든요. 왜 나는 싱어가 될 생각은 못했을까? 정말로 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내면적인 자질이 있으니까
여러 개의 선택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이 선택을 하면 이제 이거는 저한테 맞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선택이 이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해보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지만 남들이 강요해서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게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세상이라야지 진짜 제대로 자유가 가능한 세상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요즘 이제 저는 대학 교수니까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딱 들어오면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진학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이제 키우 저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자기를 이제 개발하는 자기 실현을 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자기 실현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실현하려면 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 기간에 자기 실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정확히 가지고 공부만 강요당하고 자기 개발이란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실현해야 될지 그 자기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 개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자극적인 것, 뭔가 탁 순간 그 시간과 그 정도의 소위 그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장 큰 어떤 그 기쁨을 줄수 있는 그걸 선택하는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뭘 했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바라볼 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자기 실현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이거하고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 버린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요걸 다시 설명을 한 거니까 건너가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특히 이제 여기에서 초점이 맞춰진 것이 비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간섭과 지배는 다르다. 아까 이제 그 운전을 하는데 왜 안전벨트를 합니까? 1차적으로 이제 안 하면 벌금 먹으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실은 안전띠를 하는 것이 우리가 다 바라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가 나한테 그걸 강요를 했을 때 국가가 그야말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서 우리한테 안전띠 하는 거는 아니다.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심지어 벌금까지 매겨가면서 우리한테 길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긍정적으로 하니까 안전띠 안 매면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그 법에 우리가 저항을 하고 국민적인 데모를 해서 광화문에 모이고 그런 거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간섭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12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국교는 불교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교는 기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뭐 전부 요즘은 이제 국교는 불교나 기독교보다는 무교, 뭐 무당을 뭐 믿어라 이렇게 이제 요즘 굉장히 더 그럴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우리를 그냥 잘하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간섭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한다. 여기서 지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는 도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도미네이션이라고 할때 도미네이트라는 말은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하는 그런 지배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요즘 그 영화 배우들이나 또 가수들 보면 또 TV 탤런트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상 챙겨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머리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수들이 옷 입고 뭐 화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나치게 간섭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오빠야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가수나 이 배우들도 완전히 그들이 막 시키는 대로 막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완전히 컨트롤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한테 좋은 건줄 아니까 당연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간섭이 되어도 그것은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지배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간섭과 지배 경계를 정확히 좀 나눠볼 필요. 물론 이제 그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서 해 나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자유입니다. 자치하고 자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자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잖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행위의 원인이 자기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중심이나 나의 행위의 원인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오는 거죠. 밖에서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근데 간섭은 여전히 내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받더라도 그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도 그 술을 먹고 운전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법적인 처벌이 두려워서 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간섭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실 내 스스로가 이건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밖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국가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것이다. 국가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경찰관이 딱 차를 세웠어요. 안전띠 안 하셨는데요. 면허증 내십시오. 딱 했을 때 안전띠에 대해서 왜 국가는 그렇게 철저하게 저를 간섭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증거를 설명하십시오. 하고 따지고 들면 뭐 이러겠죠. 이제 그러면서 자꾸 따지고 들면 이제 경찰관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이걸 설명하지 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물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왜 그러냐 자꾸 이렇게 물으면 이게 좀 권위가 깎이잖아요. 권위가 깎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권위는 지시를 했을 때 왜 그렇죠?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권위가 작동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야 이거 좀 해라. 왜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설득하기 시작. 그러면 이제 벌써 딱 하죠.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자식 아빠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하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죠.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주먹이 나가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폭력이 들어가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그 권위는 이제 진짜 권위가 아니죠. 그게 폭력이 아니고 말로 딱 했을 때 그게 돼서 왜라는 물을 필요 없이 동의가 이미 깔려 있으면 그거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권위가 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얻어맞을까 봐 할 수 없이 입 다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어서 왜 정말 진심으로 괜히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왜 그렇죠? 물을 때는 이미 권위가 사실은 바닥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권위와 권력의 차이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그 행위,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간섭과 어떠한 외부의 말도 필요 없다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 국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적 공권력, 아주 정당한 권력을 통해서는 자기의 자유도 그것을 통해서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물음표가 붙을 때는 왜를 물어야 되는 거고 그 왜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권위는 그거는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씀은 이제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자유라는 건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제 이상한 글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 교수들이 이렇게 잘난 척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못 알아먹는 이제 글자를 하나 탁 넣으면 권위가 있어 보이는.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그럴 생각이 안 했는데 들어갔네요. 이소노미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고 그리스어로 써놨는데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평등한 사회, 또 국가, 뭐 이런 등등의 의미도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지배 혹은 통치라는 관념이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부.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에는 통치하는 것, 거버닝,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 룰 이런 게 없는 그런 거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민주주의의 원래 정신이 이런 거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평등한 관계입니다. 평등한 관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리더로 뽑았어요. 그럼 이제 이 리더로 뽑았을 때이 리더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대표하는 것일 뿐이라면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뽑아놨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여러분들 시키기 시작합니다. 물한잔 갖다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 강사가 와서 강의하면 되는데 왜물 갖다 달라 그래? 목마르면 와서 먹으면 돼. 아,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이런 건데 이게 뭔가 이제 자꾸 시키기 시작하고 뭘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지배 행위가 들어가고 또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그냥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든 거다. 근데 이런 세상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또 이게 의미가 조금 사실은 달라져요. 여기에 이제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형태의 정부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인데 영어로 데모크라시잖아요. 그 데모크라시가 데모스라고 하는 민중, 우리들. 크라티아가 지배예요.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도 시민들이 지배하는 사회야. 거기도 지배가 없는 게 아니야. 라고 비판적으로 붙이기 시작한 말이고요. 이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원래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왜 이런 생각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라는 걸로 나아갔느냐.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인데요. 이제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이소노미아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평등한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평등하세요? 끄덕끄덕 하셨는데요. 뭐가 평등해요? 물론 태어나서 생명을 갖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똑같은데 그거 말고요. 이제 우리는 금수저로도 태어나고 음수저로도 태어나고요. 흙수저로도 나오잖아요. 벌써 태어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뭐 그거는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를 누구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단한 사람도 그런 점에 있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평등은 똑같다는 건데요. 물질적인 환경 똑같지 않고요. 신체적으로도 똑같진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육체가 강하게, 물론 막 태어났을 땐 그게 모르지만 어느 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을 하고 나면 특히 몸이 튼튼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또 특히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특별히 또 좋은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봐본 점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났을 때 자연적인 상태, 요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다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면서 서로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물론 생김새나 신체적으로나 돈이나 이런 건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는 인위적인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자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은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되는 그 법인데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합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한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법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우리가 합의하고 그렇게 글로 써서 우리는 평등한 거야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평등하게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근데 왜 진리냐? 아까 얘기했던 거 틀리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진짜 평등한 상태에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어난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평등하잖아요. 이 말은 평등하지 않은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평등하다고 우리가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평등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우리가 이 속에서 평등하겠다고 주장을 해야지만 평등한 거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평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은 그냥 실제로 태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다 평등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해놓은, 사실적으로 설명해놓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정도 그게 진리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만큼만 진리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노예 살아도 그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보면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절이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데에 이제 강조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선언한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선언하고 그걸 이제 독립선언문에다가 얘기를 함으로써 그 공동체 속에서 모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자유라고 해서는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평등의 권리인 것이고요. 그 기반으로만 이 자유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그 말씀이 어렵다면 이제 제 아까 그 말씀 듣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좀 익숙해 있는 단어 그 개념들 그게 설명하지 않고 막 얘기가 돼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래 철학하고 정치는요, 아무리 어려운 얘기도 좀 쉽게 풀었으면 보통 그 시민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시죠? 병주고 약 주시는 거군요. 네, 원래 그 철학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때뭐이 이야기가 뭐 어려워지잖아요. 수학도 이런 거 어려워지는데 철학은 풀어서 얘기하면 그게 다어 바로 삶 속에 바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거라야지 맞는 거지. 안 그러면 그거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점을 조금 유념을 해서 계속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료 가운데 조금 건너가는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다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라고 봐주고요. 한몇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자치, 이거는 탈정치적인 것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이 말씀.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내용은 한 작년 초에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책에 그 제가 기고했던 이제 글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여기서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소개할 때그 이제 철학 전공이다 그러면 제가 철학하는 사람이 할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철학 중에서도 정치 철학이거든요. 아 그러면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꼭 덧붙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 철학은 그래도 웬만큼 하는데요. 전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래야지 좀 사람들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다. 저는 정치적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치적이다.
내지는 저 사람 정치하고 있네. 이 말은 나쁜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씁니다. 그게 이제 현실 정치에서 수많은 협잡이나 당파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되어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제 그런 그 나쁜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없애버리고 살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벌써 두 사람만 모이면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책을 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 우리가 적어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 모여서 뭔가 같이 하려면 의견들이 충돌이 되잖아요. 생각도 충돌이 되고 이해관계도 충돌이 돼요. 그런데 그 충돌을 해결하려고 할때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다시 말해 힘으로 그냥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면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힘으로 그냥 치유받고 뭐말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러면 될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힘이 제일, 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싸워서 저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두 수, 세 수, 힘으로는 제 밑이라,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전부 괴롭히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뺏고 힘들게 하면서 제 원하는 걸다 챙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이 적어도 한 100년은 유지될 정도의 체력과 뭐와 그러면 제가 한 100년 동안 권력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100년 동안 괴롭혀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갖고 있는 걸 뺏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100년 동안 지금 늙어 죽진 않으니까요. 100년 동안 여전히 이렇다면 100년 동안 해먹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요, 더센 사람 안 쓰는 게 제가 제일 세요. 그거는 이제 바꾸지 말고. 아니, 독립운동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뭉쳐도 저한테 뽀빠이처럼 뻥 하면 다 날아가는데요. 힘을 합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저 밤에 자야 되잖아요. 자는 동안은 속수무책이죠. 자는 동안은 속수무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리바이어던이라고 홉스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싸워서라도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연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투쟁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걸 생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힘센 사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그도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고 있는데 뭐 목에 칼이 들어오면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럼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 부장님이신가 선생님을 딱그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편을 만들 때너나잘때 제대로 안 지키면 깨어나서 너 나한테 죽어. 그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뭐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당하죠.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편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권력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친위부대 내부적으로는 아주 좋은 관계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협잡일 수도 있고요, 이해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깨지고 깨지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그게 있어야만 다른 전체를 억압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남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협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근본적인 것은 협의고 더 근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소통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파워의 시작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이제 그 소수가 아니라 그 관계를 펼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몇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남들은 그룹을 못 지어서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힘들다 보니까 온통 당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치하는 나쁜 놈들이 되는 건데, 이것이 펼쳐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런 협의의 대상이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이제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는 결코 정치에서 벗어나서 탈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가 나쁜 그런 정치하는 거,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쁘게 쓰여지는 그런 정치는 나쁜 정치인 것이고요. 참된 정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항상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무엇이고 그 원형을 자꾸 드러내어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게 성공적인가요? 안 성공적인가요? 이 노력이. 성공적입니다. 한 2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는 지금 훨씬 낫잖아요. 40년 전보다 20년 전이 나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가 우리는 그 제가 2008년도에 촛불집회 날때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막 보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댓글을 달아온 걸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처음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죠? 그렇지만 좀 길게 바라보면 이 시대가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혼란스러운 전국 그러지만 이 혼란은 정말 감사한 혼란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혼란인데 한달 전에는 이런 혼란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시면 그 제가 최근에 동영상 강의 하나가 올랐는데요. 어떻게 정치가 도덕적으로 되는가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세바시라는 데에서 그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세바시는 15분인데 저는 한 38분 강의고, 그게 9월 말에 그 서울인문포럼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강의할 때는요, 정말 그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래도 이런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달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동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 다 제공이 되었어요. 그 사이 아마 뭐 저만한 게 아니어서 여러 강의들이 이제 모아서 나오는데 제게 이제 어제 올랐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그걸 딱 들어보니까 어쨌든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훨씬 느낌이 이제 다르게 저는 느꼈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제 글을 다르게 해석하시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치는 정치고 참된 정치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그 방향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이라는 거하고 당파적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당파라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집단을 이루죠. 집단을 이루다 보면 집단의 행동 원칙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이루어지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합의를 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그냥 이 정도 거래로 그냥 그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코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합의를 하고 가면서 당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은 때때로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리당략은 이제 당은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 자체가 또 굴러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동돼야 되는 뭔가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중심으로 또 갔을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핵심에서는 동일하니까 그런 부분을 덮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전부 껴안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최대한 고쳐가면서 당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당원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들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훨씬 더 시민들에게는 있겠죠. 그리고 당리당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마다 이제 중심 그 어떤 이념이나 이런 이제 또그 거래되는 부분들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행태, 그런 행태를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당파적이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해관계에 쫓아서 어떤 무리를 지어가는 그런 의미의 당파성은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취하시는 분들은 전부 정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원으로서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탈당파적인 생각이 이제 필요할 때는 상당히 그 의견이 함께 작동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가 뭐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아까 왜그 제가 자유평등 얘기하면서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적 상태에서는 결코 평등하지 않죠. 그런데 언제 평등하냐면 법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거는 인위적인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의 손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간,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인위적인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평등한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나 분권이나 자유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안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전제로 합니다. 갈등이 없으면 정치도 필요 없죠. 그런데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의 복수성인데요. 예, 이 말이 이제 뭐 개념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복수성 그러니까 정말 1학년 학생한테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인간은 역시 복수를 다 해야 되는 근데 그런 의미의 복수가 아니고 단수 복수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복수는 뭐냐면 사람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로 다르면 예를 들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죠,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의논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땠어요? 참 의미 있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했었어? 내가 듣기에는 이게 괜찮았는데? 열심히 들으셨어도요. 제가 그 와이프하고 신문을 보는데요. 신문을 쭉 같이 봐요. 한 장씩 한 장씩 보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종이 신문 잘안 보지만 옛날에 신문 계속 이렇게 봤었어요. 신문을 다 보고 나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이동하면서 차에서 야, 오늘 신문에 그거 나왔잖아. 그래. 응? 그게 신문에 있었어? 제가 얘기하면 집사람 못 봤고요. 집사람이 얘기하면 제가 못 봤어요. 둘이서 한 시간 이상 꼭 신문을 보거든요. 보는 게 달라요. 그 정말 그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보더라도 큰 헤드라인은 다 보거든요. 다 본다고 생각했지만 봤겠죠. 머릿속에 안 남아 있는 거죠. 눈에 들어왔고 기억에 남는 거는 관심 있는 것만 들어오고 제 아내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완전히 딴 거를 보고 있죠. 근데 심지어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제 얘기가 뭐 녹음해놓은 거는 뭐 100번을 틀어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홍길동처럼 분신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저를 전부 다르게 보고 계세요.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왜 그렇죠? 한번 그냥 물리적으로만 뭐제 말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의 똑같은 모습을 보려면 똑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저를 보시는 각도하고 이 각도가 완전히 다른데 결코 똑같은 모습. 우리 선생님 저의 우파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긴 저의 왼쪽 좌파 모습을 보고 있는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모습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단두 사람도 똑같은 곳에서 저를 안 보고 계시잖아요. 앉아있는 자리가 다 다르시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보려면 눈의 위치가 완전히 겹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각도에서 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리는 판단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제 이런 것도 그런데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이걸 어떻게 할까 나누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따라서 그 갈등이 전제되는 것이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모여있는 동안에는 정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진리라는 걸로 해결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는 진리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제 얘기가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딱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답이 막 달라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보세요 하고 쫙쫙 풀어가지고 답딱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푼 사람은 그거는 맞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잘못된 답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맞고 틀리고 이게 진리와 비진리인데 정치의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옳고 그름이 굉장히 선명해 보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그냥 생각의 다른 것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지어 도덕적인 문제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도덕적으로 어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딱 이게 작동이 되면 그게 또 문제가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 희석이 되어버리고 다른 그게 도덕적인 문제조차도 하나의 의견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의견의 문제는 이거는 나쁘다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아, 그래? 그건 너 생각이고 나는 또 다르게 생각한다. 그럼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 이제 이런 식의 논의. 그러면 다른 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그 이런 문제가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우리가 그걸 뽑는 것인데 그게 정말로 무관한 걸까?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 대통령 뽑을까? 아니면 쫓아낼까? 뭐 하야하라 그럴까?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답이 있어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로 나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이 있고요. 또 나쁜 의견이 있고 또이 공동체를 꾸려갈 때꼭 필요하고 바른 방향이 있는가 하면 엉뚱하게 끌고 가는 그런 나라를 망쳐놓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또알수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거는 구별을 또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더라도 이게 진리와 비진리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진리면 수학적 진리를 찾는 사람이나 저처럼 철학하는 사람이 딱 진리를 알아가지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 철학 공부했을 때 워낙 사회가 험난하니까 그때가 이제 80년 초 전두환 정권 때 그때 정의가 실종이 됐던 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가면 정의사회 구현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게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하고 있을 때 그때 경찰서에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그때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친구들하고 대학교 2학년 때막술 먹고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이 나라 이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이 나라의 정의가 구현이 돼야 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다가는 같이 술 먹던 친구가 그냥 서로 눈빛 쳐다보고 와 웃어버렸죠. 왜냐하면 그 구절이 그 경찰서에 붙어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철학하는 입장에서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칫 뭐가 되냐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똑똑하고 많이 했고 저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학력 가져와 보세요. 최종 졸업이 뭐예요? 박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말 들어야 돼. 이게 진리입니다.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 뭐 그것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라면 그거 가지고 정치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뭐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독재가 되는 거죠. 진리는 그 속에 굉장히 독재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수학 문제는 그게 독재니까 어떻게 보면 매를 때려서는 안 되지만 막 야단을 쳐서라도 수학 잘하게 하려면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의견의 문제니까 그러면 의견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제 이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가운데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 부분은요. 한번 그냥 쭉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정치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자치가 이루어지고 뭔가 개인의 힘을 바탕을 둔 권력이 모여지려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근데 어떤 공동체는 그게 잘 되고 어떤 공동체는 잘안 되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정치 공간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러지 않은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치 공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정치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정치 공간이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이 정치 공간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공간이 작동하는 것은 말의 힘으로 하는 말의 힘으로 작동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아니고 주먹의 힘이 아니고 말의 힘이니까 그 말이 하는 건 뭐냐면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대화를 해보면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화가 더 나아가면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내 입장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너도 옳고 내가 옳을 수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접점도 찾고 하는 그러면서 상대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다른 어떤 의견과 관점과 행위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말로 해야겠다 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말이 많아야 됩니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끝없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가 싫어. 이제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 그러면 이제 정치는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럼 말 그만하고 이제 주먹을 쓰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닌 거죠. 물론 이때 이제 대화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딱 뭉쳐져 가지고 열어놓지 않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나 이거 안 해, 안 해 이렇게 대화가 형성되면 이제 그건 다른 방법이 작동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이 작동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평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한 대화의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의 힘이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갖거나 또는 모든 것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 그 공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와 관련된 이익에서 좀 멀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딱 세워놓고 말을 닫아버릴 때는 거기는 항상 이제 숨겨놓은 이해관계가 있고 그걸 놓지 않을 때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결국은 드러내야죠. 그리고 그 부분을 건드려 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투명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한쪽은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계속 그냥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있으면 그 입장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게 되잖아요.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려면 자기 이익만 몰두해가지고는 안 되죠.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고 그래서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얘기는 찾아가서 내가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소통이라는 의미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되는 거. 그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소통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상대가 하고 싶은 얘기도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다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속에 이제 말들이 오갔으니까 이 말이 섞여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고 또 그 사람도 내 입장에서 또 봐야 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섞이죠. 말이 섞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대화를 해보면 말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튀어나오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이거는 이제 생각이 딱 닫혀있는 부분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되려면 소통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말이 소통할 수 있는 말이 되려면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서 또 자기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우리에게는 상상력도 있고요. 자기 입장도 벗어나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않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화를 잘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 대화가 안 된 사람은 상대를 제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압도 말로 하는 거겠죠. 진짜 이제 좀 고급 정치, 고등 정치로 들어가면 주먹은 안 써도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로 그 옴삭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링컨 대통령 상대방을 그렇게 딱 제압하고 뭐 이런 거 못했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물르고. 근데 한 3년 전에 나왔던 링컨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흑백 영화처럼 나온. 영화 되게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그 보시면요. 한 2시간 하는 동안 계속
졸리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대통령이 그 링컨이 어떻게 그 남북전쟁 사이 하면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협력도 어집어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를 아주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면서 일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막 묘사가 됩니다.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이에요. 스필버그 감독은 정말 재밌는 영화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링컨 이 영화는 보고 있으면 졸려 죽는 영화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빨아들인 영화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 영화를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을 때는 우리를 빨아들이지 않고 당신이 영화에 집중해라. 그러고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특히 이제 이그 조금 그 고급적인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동선과 공공선. 이제 둘다 좋은 건데, 공동선은 뭔가 우리가 공통적인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조직 속에서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선이라는 건 이제 좋은 거예요. 착한 게 아니고 좋은 거를 찾는데 그 좋은 거를 어떤 식으로 찾을 것이냐 해서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원하는 것들의 공통집합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접근법을 가진 게 공동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을에 그 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 아니면 뭐 고속도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또는 지하철이나 이렇게 뭐 전철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정류장을 만들고 또 길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에게 이익이 될 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근데 그렇게 어떻게 가면 어떤 사람은 더큰 이익을 얻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이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보는 것이 최고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조금 그 이익을 못 보더라도 결국은 뭐난 반대는 할수 있지만 결국 투표해서 저쪽으로 가면 승복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합의된 것을 찾을 때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고 최대한의 무언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이 공동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common한 거니까 공통되는 거. 그런데 공공선은 조금 달라요. 공공선은 the public, 공적인 차원의 것.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 같은 걸 어떻게 할 거냐. 또뭐 이렇게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볼때 우리가 이제 돈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라고 하는 것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다른 게 있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저임금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비정규직의 문제도 비정규직으로 뭐 이렇게 인턴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삶의 질과 정규직으로 살아갔을 때 삶의 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와 비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단지 이익 관계를 따져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단어가 효용성이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어느 것이 투자 대비 최고의 결과를. 근데 이게 투자 대비는 이제 월급이고 돈 쓰는 것이고 지출의 부분이고 결과는 뭐냐면 얼마나 그 일에 어떤 그 노동력을 끄집어내느냐. 이건데 문제는 그렇지 사람이 거기에 있다. 사람이 그 월급을 받고 사는 거라면 삶의 질을 생각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들이 하는 일이고 하면 이게 관점을 좀 돈이 더 들어가도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작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때는 단지 계산이 작동되는 게 아니죠. 다른 게 들어가죠. 뭐가 들어갑니까? 가치의 문제가 들어가죠. 가치. 가치의 문제가 들어가면 효용성만 따져가지고는 비효용적인 게 돈으로 이렇게 따질 수 없는 다른 것이 작동이 돼야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있고요. 그 결정을 합의하는 것은 뭘 합의하냐면 계산 자료에 따라 합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가치를
인정한다.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 적어도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은 분권적인 이제 이 자치위원회를 하시면서 내부적인 합의도 할 때가 있지만 다른 쪽하고 얘기할 때에도 단지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만 무기는 아니다. 가치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가치의 중요, 그리고 이 가치라는 것이 우리만 좋은 가치가 아니라 이건 이제 보편적 가치를 끄집어내서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두 개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진짜 철학이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치회를 할 때, 그럼 이 자치회는 누가 주인이어야 하느냐? 자치 주인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 자치를 이루는 공동체 주민 모두가 주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동체 구성은 모두가 다 신경 쓰고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치회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실질적으로, 명분적으로는 모두라고 하지만 진짜 결정에 참여하고 발언의 기회를 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인의식이냐? 이 땅은 원래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우리 땅이었는데, 일제가 끝나면서 땅이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가 주인이야. 뭐 이런 식의 주인의식은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치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 공동체 주민 전체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고요. 항상 문제는 우리 좀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 소수의 어떤 이해관계로 들어가는, 행동은 소수가 할 수는 있어도 이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무엇이 그 속에서 작동해야 되고 무엇이 그 생각을 지배해야 되냐면 주민 전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를 다 만날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 주민 전체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냐면 각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뭐 이렇게 참여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고 또 열심히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또 참여를 권하는데 욕이나 했었고 말이지. 그리고 뭔가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중에 조그만 손해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 떼쳐 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주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위해서 고민하는 노력을, 그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자치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공동체 전체는 결국은 모두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모두를 생각한다는 말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인간적 가치라고 하는 그 관점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이 결국 출발은 공동체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샌델 교수가 갖고 있는 입장의 핵심입니다. 자, 공동성과 공공성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우리가 이제 자치회를 운영할 때 요즘 이제 나오는 말, 여기는 벌써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주민 없는 자치회, 주민 자치라는 말을 쓰는데 몇 사람만 바쁘고 실제로는 주민 전체는 무관심하고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활력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의식이 부족하다고 야단만 쳐가지고는 사실 일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들여다보면 사실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전력할 수밖에 없고, 또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지고요. 공공의 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무관하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예, 이런 일을 시간을 쓰고 노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다 참여 의식이 낮다 하고 주민들 탓으로만 돌려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참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예, 그게 잘안 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대표성. 투표를 했는데 주민 전체의 10%만 참여해가지고 대표를 뽑았다. 나머지 90%는 참여를 아예 안한 거예요. 반대를 한게 아니고. 반대를 했으면 그 대표가 될수 없겠죠. 근데 10%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게 수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 자신도 의문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에이, 10%밖에 못 받으면서 뭐지 대표라고 하면 욕들으면 갑자기 힘이 쭉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적인 대표만 대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전체를 생각하고 주민 전체를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다면 그 대표성은 확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로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투표에 많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전체가 대표될 수 있는 그런 공공성,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공성인데 그 공공성을 이 소수로 대표되는 이 그룹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그들이 비록 때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터전을 거기에서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적인 어떤 그 지지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확인해주는 궁극적인 기준은 이제 당파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소수의 어떤 이해관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공공선, 공동선 이둘 다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있느냐. 너무 공공성만 하다 보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되고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공동의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에만 초점 맞춰도 안 돼요. 이 양자를 적절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숫자로 따지는 대표성과는 별도로 추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표성이 바로 그와 같은 자치회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 다음에 그 마이클 샌델이 이제 미국 정치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추가해 놨는데 이 얘기는 여기에서도 정리가 좀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이 내용은 뭐에서 나온 거냐 하면 그 지난 여름에 나온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라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번역이 된게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좀긴 논문이 있는데 그걸 좀 내용을 축약해서 넣은 거니까요. 나중에 좀더 자세히 이제 아시고 싶으시면 아마 저기 저그 도서관에서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교수 노릇하면서 연구실만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런 사회 활동을 좀 나름대로 일찍부터 좀 했습니다. 뭐 정치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학생회 임원회를 했습니다. 임원을 하고 회장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이제 이 작은 자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학생회 같은 것을 또 해보고요. 또그 이제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런 자치 활동들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자치적인 부분에서 뭐 청년회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유학 죄송하지만 뭐 유학도 갔다 왔고 이제 유학 가서도 유학생회라는 게잘 없었어요. 그게 학생부 학생들은 많았는데 그 각자 이제 출신 학교별끼리만 모였고 전체 학생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귀국해 가지고 또그 어느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그 조그만 활동도 해보고 이런저런 그 일들도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이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어떤 그 본격적인 그런 활동들은 아니고 작은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작은 활동도 해보면서 계속 이론적인 거 하고 또 현실적인 거 하고 자꾸 이제 연결시켜서 작은 경험이지만 이제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책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딱 감이 딱 다가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의미 있다 싶은 게 있고 아, 이거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 써서 한 얘기라고 봐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조금씩 되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것도 아마 다른 데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철학적인 얘기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정교한 이론의 문제도 훨씬 단순화되어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맨 끝에 다뤘던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근데 그거가 숫자로 따져서 대표성을 하거나 또 수적으로 충분히 정당화가 되어서 투표율이 80%고 그중에 다수의 투표를 제가 득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반대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했던 사람이 네가 뭔데? 여전히 이제 그거는 무기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쫙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 이게 힘을 내가 이제 그 대표로서 활동할 때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꾸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계산도 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드시 덧붙여서 가치의 문제를 빠뜨리고 가면 안 된다. 근데 가치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자칫 공산주의처럼 될 수가 있어요. 현실을 무시하고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관계 문제를 충분히 보살피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반드시 가치의 문제를 얹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럼 그 가치를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를 삼을 것이냐? 이게 이제 그 공동체, 그 자치단체의 그야말로 꽃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게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고 또그 일을 했을 때 욕은 얻어먹어도 분명히 욕은 얻어먹고 네가 뭐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내 속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어떤 기쁨 이게 이제 여기에서 계속 유지가 될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